자, 대화문 나머지 꺼내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외우시면 끝으로 진도면 끝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 풀이 테스트를 내가 하고 외우신 있고, 거 어? 아니에요? 외우신 거 다음 시간에 한다고 혹시. 아. 뭐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본 빈칸 테스트는 선생님 봤더니,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아파요. 아, 너무 많아. 대화문 정도는 좀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 오늘 이제 3, 4가 대화문하고 나면 또 3, 4가 빈칸 볼거 아니야? 그치? 오늘 것도 같이 볼게. 더해서. 알겠죠? 1에서 4가 빈칸 대화문. 무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시험지를 똑같은 걸로 낼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오늘 본거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와. 알겠죠? 오늘 배우는 건 당연하니까, 3, 4번까지. 그래서 대화문 총괄의 테스트를 다음 시간에 1번부터 4번까지 가볼 거니까 그마저도 이제 좀 형편없다 싶을 때는 그 당일 재시험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빈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릴 때까지 다 하고 가도록 재시험, 재시험, 계속 재시험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이제 잘 쉬우면 되겠죠, 맨 처음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적으로 오늘 본 것까지 똑같이 보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3, 4과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2점 띵지 꺼내보시고 3과부터 3과 3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 아, 그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주변 위치들, 앞뒤 문장들 위주로 공부를 잘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른 표현들까지 같이 나오니까 시험에. 그리고 뭐 대화문에서도 또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일단은 장성 같은 경우는 올 객관식일까요? 그렇죠? 서술형 같고 올 객관식인데 객관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꼭 쉽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은 그래도 좀 주관식보다 할만하다, 이렇게 서술형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물론 뭐 쉽거나 괜찮은 객관식은 그런데 진짜 객관식으로 시험을 미친 듯이 어렵게 되겠다는 서술형보다 더요. 객관식 선택식 다섯 개잖아. 진짜 헷갈리게 하고자 한다면 엄청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건 이제 10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다음 주 아니야? 다 다음 주에 2주 남았어. 2주 남았어. 지금 그 단어조차 헤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심각성 인지하셔야 됩니다. 2주 남았어. 2주. 진짜 어떡할 거야. 네버야, 네버. 플러스 50. 자, 그래서 다행히 뭐 외부 지문은 타 학교에 비해서 뭐 길거나 많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두 개 짤막하고 두 개 있는데, 다른 학교는 무슨 그 연설 본다고 그러더라. 연설은 테드 스크립트에다가 그다음 뭐지, 오바마 연설문이나 소설 이런 거 나오더라. 길이가 엄청나네. 교과서 네과 플러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정도 외부 지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낼 수 있는 외부지문이라서. 대신에 이제 교과서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세 가지죠. 대화문,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어법. 어법을 이제 그 세 가지를 고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진도는 다음 시간이면 끝나니까 그는 한 2주, 남은 한 2주 정도 같은 경우는 계속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개별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 문제 풀어온 거 가지고 채점한 다음에 채점 해오시면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 받아드리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연습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익히는 거지. 일단 진도는 한번 봤으니까. 자, 그래서 대화문 마지막 오늘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3관인데, 3관 형이 그거 아니니? 누가 친구, 아니 아빠 친구죠? 아빠 친구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훗날에 나중에 찾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 파라코였죠. 파라코, 파라코에 관한 이야기. 캠블링 하우스. 뭐라고요? 캠블링 하우스 도박자. 깜짝이야. 갑자기 너무 욕하는 줄 알았어.
아, 갬블링 하우스. 어, 아, 그렇군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내용을 알려주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도박장 맞아요, 도박장. 수많은 단어 중에 도박장을. 네. 어, 독립운동가의 초점이죠, 아버지께서.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역시나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어, 여기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써 있는 It is said that. 이거 뭔지 무슨 뜻? 얘는 엄밀하게 뭐 따지면 that 이하라고 말하여진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is said니까 that 이하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하자면 that 이하한데 이런 얘기야.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that부터 끝까지라고 주로 말하곤 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딱 해석해 보시면 it is said 대신에 he was also detective. 그가 또한 누구였다고 detective 뭐냐? 탐정이 되겠죠. 어, 탐정이었다고 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 탐정이었대. 이 정도. 자, 그래서 뭐 정령용 쓰임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죠. Is it okay?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Is it okay? If 다음에 주어 동사 쓰시면 어, 그럼 내가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어, 아래쪽에는 뭐 그러세요라든지 뭐 안됩니다라든지 그러시면 안된다 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상과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어,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대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어, 김득신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어, 김득신 김득신. 어, 김득신은 was a painter. 어, 화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한 명이. 그랬더니 no, 아니야. I read a book. 어, 과거입니다. I read a book. 어, 책을 읽었었는데 it is said that 나왔네요. 어, 여기서부터 어, 보시면 어, 그가 뭐였대? 어, 학자였다라고 해.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학자였대. 그 다음 don't fight. 싸우지 마. 이런 거. 어, 둘 다 맞아요. 어, 화가이자 학자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리사, what are you reading? 하면 너 무엇을 읽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랬더니 biography가 뭔가요? 영화. biography 뭐야? 전기. 전기죠, 전기. 아, 위임 전기할 때 아, 전기가 되는 거지, 그치? 어, 얘 전기. 자, 그래서 권기옥의 전기를 읽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자, 세 번째. I haven't heard about her. 이런 거 나와있죠? 자, 보시면 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용법이 되겠지. 그죠? 무슨 뜻? 나는 그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누구야? 어, 라는 얘기. 자, she was the first female pilot in Korea. 한국에서의 최초의 female pilot이란 뜻? 무슨 뜻? 여성 파일럿이란 얘기죠. 어, 조종사가 되겠지.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지. 그죠?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조종사였다. 아, 그러면서 it is said that 또 나오죠. that 이하였다고 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녀는 권기욱은 had over 7,000 hours of flying time이니까 어, 비행시간이 7,000시간이 넘었다는 얘기죠. 어, 7,000시간 넘는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 어, 라는 얘기지. 자, over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상을 얘기하고요. 어, 7,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Wow,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네. 라는 얘기. 그래서 주로 이제 들었던 바에 대해서 뭐였다고 해? 라고 이제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It is said th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I watched an interesting movie yesterday. 어, 제가 재밌는 영화 봤는데 어, 정약용 선생님이 was detective in it. 그 영화 안에서 뭘로 나왔었다? 탐정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이 Wasn't he a scholar in the Joseon Dynasty? 하면은 조선 왕조에서 학자시지 않았니? 이런 얘기죠, 그죠? 조선시대 때 학자지 않았니? 라는 얘기. Wasn't he 같은 경우는 부정 의문문이죠. 학자지 않았니? 어, 맞아. Yeah. But it is said that. 이러고 나와있죠. 역시 또 나왔습니다. 뭐 말했다고 해? 라는 얘기죠. 그는, 그는 당연히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어, 정약용은 was also detective. 또한 탐정이기도 했대. 라는 얘기가 되겠지. He solved about 90 cases. 는 90개 이상의, 약 90개 정도의 사건. 이런 뜻이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사건을 해결하셨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oh, I didn't know that. He was also detective. 하면은 that부터 끝까지는 이제 노무현에 대한 대전으로 왔죠. 접속사 대전이고 that 이해란 사실 몰랐네. 이런 얘기지. 그가 또한 탐정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쭉쭉 나갑시다. 어? Father Leap에서 꿈가 들어보셨나요?
이태성 신부. 신부 그렇죠. 오 이태 어 못 들어봤어 나오지 이태석 신부님구나. 아는 거야. 이태석 신부님 본다고 유명한 분들. 아 씨. 민찬이 해명한다. 그 말을. 뭐야 어떻게 그게? 아, 방금 알게 됐다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 방금 들어봤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아는 거지. 예수가 이런 분이야 지금 그렇죠. 리태석 father 리태 father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문자로 써 있죠. 신부님인데. 아 리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니? 라는 얘기에 어 그럼 I've heard of him 하면 어, 들어봤다 라는 얘기죠. 어 나 들어봤어. 어 왜? 근데 왜? Take a look at this article 하면 article 뭔가요? 기사죠. 어 기사. 어. 자 이 기사를 한번 봐 라는 얘기죠. Take a look at 같은 경우는 He's going to be included 입니다. 보시면 이 going to 같은 경우는 뭐 밀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만 할 거야? 이런 얘기. 이제 성태스에 be included이니까 포함될 것 같아 이런 얘기죠. 포함될 거야. 근데 어디에?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입니다. 텍스트북은 교과서고 어떤 과목이야? 사회죠. 사회 교과서에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교과서야? South Sudan. 수단이 뭐야? 수단. 아프리카. 오 좋은데 상식? 어, 수단 그렇죠. 수단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남수단의 어딘가에 있는 학교의 교과서 실릴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So that's great. Yeah. He helped the children by ing 무슨 뜻?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by ing는 뜻이. 자 그래서 그는 이태석 신부님은 아이들을 도왔어 이런 얘기죠. 뭐 함으로써? 빌딩 지음으로써 라는 얘기. 아, 클리닉 뭔가요? 어, 진료소죠. 어, 진료소를 지음으로써 그리고 학교를 지음으로써 지음으로써 아이들을 도와줬어. 자 그러면서 이제 표현 나오죠. 중요한 표현. 뭐뭐라고 해야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will be included in the textbook 하면서 그 사회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So it is good to hear 이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to hear 같은 경우는 지금 to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얘는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some of your deaf students will learn about such a great person. 이렇게 that 같은 게 대절은 here 뒤에 이어지는 목적절입니다. 미안한 사실을 뭐하게 돼서 어떻게 돼서 좋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감정의 원인인.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게 뭐 수단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will learn about such a great person 하면은 그렇게나 굉장히 훌륭한 인물 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그 사실을 듣는 게 굉장히 기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such a great person이 미주셔져 있는 건 뭐 일단 어순이죠. such 형용사 명사 such 형용의 어순이 되겠지. 그렇게나 훌륭한 사람. 셔플에서 아래쪽에 벌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단 첫 번째 표현의 마지막.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맨 위에 샘플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 이제 예시다가는 형태가 똑같아요. 단어만 좀 바뀌어요. 샘플 짤막한 것만 마지막으로 보면 Do you know who 김만덕 is라고 나왔죠. 김만덕이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기서 한번 이제 주의해야 돼. 의주도 아시죠? 간접 의문은 어순. 그래서 후부터 is까지가 다 목적어에 가는 거지. 자, yes, isn't she a merchant from the Joseon Dynasty? 라고 나와 있죠. 김만덕 같은 경우는 아, 누구래? merchant 형태들. 오, 단어에 없나 이거?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상인이라는 뜻이죠, 상인. merchant는 상인입니다, 상인. 자, 그래서 그녀가 상인이지 않았니? 이런 얘기죠. 조선시대 상인 아니니? Right, I saw a TV show and it said that, TV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녀가 saved 100 people in 제주도. 제주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 라고 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표시해 주시고 같이 반응하세요.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되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someone told me that 누군가가 나에게 되니라고 말해줬다. I heard that 되니라고 나 들었어. 라는 표현이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3과의 첫 번째 표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여기였지. If it is okay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계속 이제 if easy 로킹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if easy 로킹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m going to the National Museum this Sunday 하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 갈 거다? 국립 박물관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Trevor, I can go with you if it is okay with you 라고 나오겠죠. 그럼 내가 같이 가도 되겠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같이 가도 될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만 with you 하나만으로도 이제 함께 해도 괜찮을까?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첫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어? 뭐 박물관 갈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네요. Is it okay if 라고 나와있지, 그죠? 그래서 is it okay if I ask you how to get there 이런 거 나와있고 너한테 내가 뭘 해도 괜찮겠니라는 얘기야. How to get there 무슨 뜻?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 가는 방법을 너한테 물어봐도 되겠니? 라는 표현이 되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I'm totally okay with that 이런 거 나와있죠. Totally 같은 경우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괜찮지 라는 얘기야. 완전 괜찮지. 자, 두 번째 excuse me 실례합니다. 여기서부터 you can take your backpack inside the museu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can take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겠죠, 그렇죠? 허용 안 해주는 거지, 그치?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 자, 여기서 당신의 배낭을 박물관 안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일단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I didn't know that. 몰랐어요. Is it okay if I bring in my water bottle? 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렇다면 괜찮나요? 라는 표현 나왔죠, 그죠? 내가 bring in my water bottle? 이라고 나와있죠. 뭐 해도 괜찮을까요? bring in이 무슨 뜻일까요? bring in, 말 그대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bring in 하면은. 자, 그렇다면 물병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yeah, that's fine. 그건 괜찮아요. you can leave your bag in the locker 하면은 사물함에 당신의 방을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elcome to the National Museum. 박물관 왔나 봤나? 국립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How can I help you? 무슨 뜻?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Hi, is it okay?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 I take pictures in the museum 하면은 자, 박물관 안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Take pictures 같은 경우는 Take a picture, take pictures 사진 찍다라는 뜻이죠. Yes, but please don't use a flash.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뭘 쓰지 말라? 플래시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플래시도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I see,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 다음 오른쪽에 있네요. 자, 그래서 Ms. Jackson How was your tour of the Hanok Village? 라고 나와있고 자, 그래서 How was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어땠니? 라는 표현이죠. 어땠어? 라는 표현. 자, 뭐는 어땠니? 라는 표현이고요. 당신의 어디? 한옥 마을이 되겠죠. 한옥 마을. 한옥 마을 투어는 여행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있고 It was wonderful. 소감을 말해줘야 되겠죠. 어땠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옥에 있는 집들이 were really beautiful. 엄청나게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hat's great. 굉장하구나. Actually, 사실은 I didn't get the chance to have dinner. 이런 거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to have dinner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chance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기회가 없었어? 없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할 기회? 저녁을 먹을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녁 먹을 기회가 없었어. 괜찮니? 내가 뭐 해도 괜찮겠니? 라는 표현 I cook in the kitchen at this hour 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럼 but please remember that the kitchen closes at 10 PM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자, 그러나 뭐 해라? 기억해라 이런 얘기죠.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기억해 부업은 10시에 닫아 밤 10시에 폐쇄를 해. Okay, the kitchen is on the fifth floor, right? 그래서 부업은 5층에 있지, 그렇지? Yes, it is.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Let me know 무슨 뜻? 알려줘라는 얘기죠. 사역동사 let이기 때문에 직역하자면 무조건 나로 하여 말게 해줘 이런 얘기니까 네가 필요한 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et me know if까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샘플 하나만 왼쪽에서 위에 것만 보시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짧았던 거라서
난 같은 표현이 있죠. Is it okay if I touch your hair? 어, 네 머리카락 만져도 되겠니? 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할 수 있겠죠. Yes, go on ahead 같은 경우는 그래, 진행해. 이런 얘기 계속 꽤 괜찮아. 이런 얘기고. Free cat 같은 경우는 안 돼.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오른쪽에. Communic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두 가지 표현이 짬뽕돼 있는 3과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all right.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 this way, this 이쪽입니다. 라고 하면서 now we are moving on to the Joseon Dynasty. 하면은 조선 시대로 우리는 moving on이니까 이동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s you can see, 이거 말하는 사람 누가요? 뭐 가이드, 그렇죠. 가이드라든지, 만약 박물관이라면 박물관 안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s you can see 무슨 뜻?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듯이, 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고 있듯이, 봤듯이. There were many interesting inventions. 뭐가 있다? There were, 이니까 얘는 무슨 뜻? 그냥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자, this one is called.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 발명품이라는 얘기야. 이 발명품은, 원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죠. invention 맞습니다. 이 발명품은 is called 불립니다라는 얘기죠. 뭐라고? 작용물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can you guess what this is? 라고 나와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guess 뒤에 이어지는 목적절인데 의주성이지. 가져올문. What is this? 아니야. 알겠죠? What is this가 맞습니다. 근데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단중에서 what is this? 오씨 맞는데? 틀리더고 이러고 지나간다고 했구나. 근데 간접 의문문자이기 때문에 guess 뒤에 목적절로 들어갔으니까 의주동 지켜줘야 돼. 항상. 알겠지? 자, 그래서 is it a musical instrument? 라고 나와있고요. 자, 그래서 혹시 악기인가요? 라는 얘기? Actually, 그렇습니다. This is a water clock 이라고 나와있고 사실은 뭐다? 물시계다라는 얘기죠. 그쵸? 물시계다. 그래서 it is said about, 보시면 it is the oldest and the largest water clock in Korea 하면은 자, 한국에서 그 다음에 최상급입니다. The oldest, largest.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물시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들은 잘 알아둬야 되겠지. It is that, 이 문장이라든지 아래 쪽에 나와있는 is it okay if 이거라든지. 자, 여기서 보시면 정말 놀랍군요. Is it okay if I take a picture of it?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이죠. 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과를 잘 봐주시고 역시나 여기 휴가대와 4번 잠깐 줄까요? 아 여기네요. 여기도 체크를 해주시고 다 받으세요. 허락 요청하는데 다른 표현들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 이거 May I try? Would you mind? Am I allowed to? 이거 일단 대답 보는 부분까지 Not at all, of course not, certainly not, no problem, not sure, go ahead 등등 대답까지 잘 받으세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단어를 바꿔내는 거 있어.
들고 만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들고 가서 수다 떨고 온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보고 다니고 학원 갈 때도 본 거예요. 뭘 하든 들고만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들고 게임하고 아니 네. 종이만 없던 거 낮은 거였어. 아니 근데 얘 갱킹이지 뭐 갱킹. 이제 탑을 가면 가렌차에 가렌차라면 딴 거 잘 할 수 있어. 레드 이런 거 좀 까는 게 되게 잘해. 생까. 시애몬드링을 여기서 시애몬드링을 진짜 아니 그냥 뭔데 할 수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마오카이는 마오카인데? 아니 센 시애몬드링? 어 아니 처음에 그냥 마오카이 픽을 놀려 했거든? 근데 그걸 그냥 잘하는 센을 해라 앵가 하는 거 근데 갑자기 걔가 이렇게 말팬티를 픽했거든 근데 말팬티를 픽했는데 걔가 처음에 유치화랑 방어막을 들었거든 근데 개고리 상대에다가 전멸 쓰고 회복 들었거든. 나중에 그 전멸 회복 들었어. 회복 보호막병 괜찮아. 회복 보호병 괜찮아. 그게 괜찮냐고. 상대가 이겼는데 걔가 빨무서. 장애인이야. 괜찮아. 막 압기전 쓰고. 내가 그래도 반통 터져가지고 타이었다가 내려. 로밍 갔는데 설정 빼고 내가 사실 게임 이겼어 나중건 제일 못해 영치됐어 불치로 나중 못해 불치로 못해 뭐 시간에 이제 무시력 장애입니다 얘도 너무 못해 진짜 얘는 좀 심각하게 너한테 내 베스트는 아니 사과를 안 하면 빨리빨리 안 해 사과를 했다는 거 나 출장을 밖에 사왔어 내일 밖에 그냥 마이 하지 마 마이만 하면 나는 있을 테니까 정글이 되지 않겠어 나는 진짜 트론드라고 해봐 트론드 전 추천할게 아 트론드 없잖아 나는 기관대 한번 추천해봐 영상 봐봐 유튜브에 나와요 녹턴에 녹턴 아니 녹턴도 괜찮아 부정거 좀 해 녹턴 진짜 괜찮아 아 너무 진짜 궁금해 피살을 이루고 내가 해봐가지고 알아 두 번 해봤는데 쓰마트폰으로 전분이 가는데 피가 못한다 아 그게 보통 이입니다
보통 두번 써봤는데 좀 쓸만해. 한타때 보통 동시고 언니한테 달려가기만 해도 이게 뭐야. 맞아. 그거는 진짜 기분이 좋아. 독턴이 언제만 했다. 언제만 좋던데. 야 바르스에서 먹었어. 바르스? 그건 좀 어려워. 그 궁속관리 궁속반도 그런 거잖아. 좀 어려워. 바르스는 대장이야. 아, 잘 쓰면 되잖아. 근데 무대랑 다 나와야 돼. 그냥 말하는데 언니는 피지컬. 맞아. 맞아. 특혜는 매지컬이야. 매지컬 특혜. 펜은 시력 필요 없어. 인력만 잘해도 다이아 가. 맞아. 스킬 문제. 챔프 폴 뭔 날 펴야 돼? 내가 세세스 펴고 있어. 뭘로 펴는 날 세트? 가래. 약간 내가 하고 있어. 가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다음에 피오라 해봐. 피오라. 나 지금 파란 수정이 2만 개 넘게 있는데 닉네임 바꾸려고. 박대리 바꿔는 좀 괜찮아. 이들이 바꿔. 그럼 내가 이들이 바꿔. 에 그렇게 바꿔. 그럼 성대리 바꿔라고. 난 그 누나랑 아빠 엄마 롤링 다 만들어가지고 바꿀 거야. 네, 엄마 성이 뭔데? 아니 내가 다 만들 거야. 김이 바뀌니까. 그럼 내가 애들한테 계정 빌려주면 오인틱 바꿔라고 되는 거야. 난 내가 나 솔직히 나 능력이 잘 지은 거 같아. 운문 중독자야. 이거 들고만 있지. 아니 뭘 안 해? 보고 있어요. 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수다 떨고 있네. 아니 보고 있어. 드디어 그 밝혀졌군요. 아니 결론은 들고만 다닌다. 한 단어 외우고 한 번 얘기. 들고만 다닌다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때도 그런 거 아니지. 핸드폰 두고 가면 아 진짜. 그때는. 진짜 집중력이 안 해오면 그거 아무리 몇 시간을 외워도 안 해오죠. 나 오늘 30분 내에서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밖에서도 약간 소리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 30분이나 제대로 딱 3시간이라도 제 딱 가리고 모래를 딱 쓰고 드디어 밝혀지는 것 같은데 성적이 실패. 내가 했다 보나. 야 다시 합시다. 사과합시다. 사과합시다. 사과 대화도 마무리하고 사과. 자 역시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사과도 사과 보시면 첫 번째로는 Do you find it? 이라고 나와있고 Do you find it? 그래도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직역하자 하면 목적어가 어떻다는 사실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가 진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가짜 목적어죠. 가한 목적어. 그래서 수부정사라는 것이 형용사다, 목적격 보호하다는 것을 넌 알게 됐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항상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넌 발견했니? 알게 되었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뭐라 그래? 그냥 도움이 되니?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형용사 하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Do you find it? 형용사? 그 다음에 소부정사. 소부정사 하는 것이 형용사 하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Are you planning to? 마찬가지. 얘는 어렵지 않아요. plan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동사로 쓰면 계획하다라는 뜻이죠. 할 계획이니라는 뜻입니다. 플랜 뒤에는 원래 어법상으로 투정사 쓰기 때문에 투정사의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지, 그지? 이 두 가지 Do you find it? 형용사, 투정사 그 다음에 Are you planning to? 동사원요? 이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짤막한 것부터 시작해서 Let's watch this. 이거 우리 같이 보자. 아니, 왜요? Do you find it fun to watch that kind of musical? 이라고 나와있죠. 자, 뭐 하는 것이 watch that kind. 그러한 종류의 뮤지컬을 보는 것이, to watch 하는 것이 재밌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종류의 뮤지컬 보는 거 재밌어. 라는 표현. Do you find it? 형용사 두부죠. 자, 잘 알아주시고요. 자, yes, I think it is exciting. 재밌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hey Jake.
I saw you on the swimming competition yesterday라고 나와 있죠. Congratulations 하면은 나는 네가 뭐 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인가요? 그 수영 대회 어제 수영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봤어. 이런 얘기가 되게 축하해라고 하면서 고마워해라. You always seem to listen입니다. Seem to 정서 무슨 뜻? 모처럼 보인다. 오, 들었지. 외국인구나. 외국인은 외국인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seem to 정서, 투부 정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모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 봤더니 너 항상 listen to music before you compete 하는 너 대회하기 이전에 대회에서 경쟁하기 이전에 항상 너 뭐 음악 듣던데 듣는 것 같던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Do you find it helpful? 라고 내요, 그렇죠? 투부정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하는 것이? To listen to music before you swim. 너 수영하기 이전에 음악 듣는 것이 도움이 되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yes! It keeps me awake and it helps me focus 라고 나오겠지, 그치? Keeps me awake. 이게 오용심이야.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오용심동사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게끔 해주고 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동사가 되겠죠. 동사원형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 Do you find it helpful?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한글 보고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Do you find it helpful to listen to music before you swim?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Hi Sally 라고 나오면서 Where are you off to?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이제 Be off가 무슨 뜻이 이게? 어디 어디로 떠나다라는 뜻이 떠나다 출발하다 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 어디 가니를 너에게 선언한 겁니다. 너 어디 가? 잠깐 얘기해. I'm going to the music room. 음악실 가고 있어. I have a choir practice 하면은 얘는 합창단이죠. 합창단 연습이 있거든. So, oh yeah, I forgot that you joined the choir. 하면은 아, 나 잊어버렸구나. 뭐 대단한 사실을 네가 뭐 했었다는 사실을 합창단에 합류했다, 가입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네. Do you find it interesting to sing in the choir? 이런 거 나와있죠. 그럼 투정 사는 것이 재밌니, 흥미롭니 이런 얘기가 되겠지. 뭐 하는 것이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게 재밌어. 라는 얘기. So yeah, it's great to sing in harmony with others. 하면은 얘는 가수가 제일 좋아하죠. 투정 사는 것이 great, 굉장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 harmony, in harmony 무슨 뜻? 조화를 이루다는 뜻이죠.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래하는 건 굉장히 나는 가주어 진주어 부분. 그다음 장면 뭐였어요? 하이 있음 여기서. 자, great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I heard a new rap song 하면은 새로운 이제 랩 노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여기는 뭐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that new rec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레코디드 뒤에 뭐 없어? 주어 동사이고 목적 없잖아. 그럼 당신이 녹음했던 뭐가 될까요? 랩송이 되겠죠. 당신이 녹음했던 랩송인 Young and Wild를 들어봤어요. It's really cool. 이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어떤 인터뷰 내용인가 봐, 그렇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I really like your songs 하면은 당신의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Do you find it easy to write them? 이런 거 나오겠죠. 이제 그것들을 쓰는 것이 한마디로 노래 얘기니까 그것들을 작곡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쉽나요? 뭐 노랫말에 쓰는 것이 쉽나요? 상관없죠. Just, well, it was hard in the beginning 하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고 맞으면 나오고 이제는 It's getting easier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 get 같은 경우는 이 형식이고 그 다음에 뭐를 씁니다. become 정도의 의미. 계속 얻다가 아니라 여기서 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I draw my experience 얘는 이용하다라는 뜻이고 draw 같은 경우는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용해요. 그리고 keep a journal 같은 경우는 keep a diary랑 비슷한 표현이야. 일기를 씁니다. 이런 얘기죠. 랩 가사를 위해서 어떤 노랫말 쓰기 위해서 경험을 이용하고 일기를 내기 쓴다는 얘기죠.
So wow, as they say, 그들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 no pain, no gain이네요. 라는 얘기죠. 고통 없이 오는 것도 없군요. Best of love with your new song 하는 새로운 노래의 흥분이 들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끝.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샘플에 보시면 다 같은 표현들이 안쪽에 쭉쭉 Define it helpful to listen to music when you work out 이런 거 나와있죠. Work out 무슨 뜻? 운동을 하는 뜻이죠. 너 운동을 할 때 뭐 하는 게 음악 듣는 게 helpful 도움이 되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아래쪽에 의견 묻는 같은 표현들 이거 좋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해? How do you like? 그 다음에 어때? What is your opinion? 뭐에 대한 의견이 어때? 그 다음에 Will you find it? 발견했니? 알게 됐니? 이런 얘기고 Do you think it is? 그게 그런 어떻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 그래서 Do you find it? 이랑 같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 뒤에 형태도 중요하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Do you find it? 다음에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청정사 이렇게 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 표현 오른쪽 줄에 보시면 get ready 여기서부터 하이 여기 나와 있죠. Are you planning to sign up for a guitar class? 라고 나와 있습니다. Sign up이 무슨 뜻이게? 뭐 등록하다 신청하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타 수업에 등록할 예정이니 계획이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Are you planning to 같은 경우는 Are you planning to sign up for a guitar class? Yes, I'm thinking about it. 생각 중이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뭐가 있냐 본격적인 대화부터 가죠. 자, Hey Tommy, when is the last day to sign up for the talent show? 라고 나와 있죠. 탤런트 쇼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재능 쇼. 재능 쇼. 재능을 보여준다. 재능을 보여주는 쇼다. 원장. 장기자랑이 되겠죠. 그쵸? 재능 중요하지. 그쵸? 근데 장기자랑을 뭐 할? 등록할, 신청할, 마지막 날이 언젠지 아니 그럼 신청 마지막 날이 언젠지 아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야 라고 하면서 Are you planning to sign up for it, Megan? 이런 거 나와있죠. 자, 근데 너 그곳에 라는 얘기는 장기자랑이 되지? 아, 장기자랑에 신청할 계획이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Yeah, I'm going to perform with a couple of people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공연을 할 거야 공연을 할 예정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 너무 진짜 멋진데? So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건데? We will play K-pop music with a violin and cello 하면은 자, K-pop 음악을 뭘로?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Hello, I'd like to, would like to 이게 무슨 뜻? 너무 황홀했다. 아, would like to 드럼 수업에 신청을 등록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So, okay, are you planning to take the class during the week or during the weekend? 라고 나와있죠. 물어보죠. 계획이니, 뭐 할 계획이니? 라는 얘기인데 뭐 할 계획이니? Take the class, 그 드럼 강좌가 되겠지? 드럼 수업을 들을 예정이니 언제? 주중에 아니면 주말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주중에 들을래? 아니면 주말에 들을래? 라고 이런 얘기. 자, 여러분, I'm planning to 대답에 한 유형이 될 수 있어? Are you planning to? 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뭐 할 계획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I'm planning to take a weekday class 하면은 주중 수업이 되겠죠. 평일 수업이 되겠죠. 평일 수업을 드릴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when do you offer them?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when do you offer them? offer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요? offer 왜 그래? 뭐니? 제공하다 그런 뜻이 제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them 같은 경우는 them 같은 경우는 뭘 가리킬까요? When to offer them 재성이 아니면 대답을 안 네? 재성이 아니면 대답을 안 그러면 들어봐야겠어 Don't 그럼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언제니까
드럼 클래스를 제공하시 언제 제공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언제 클래스를 운영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를 There is a class on Tuesday. 그래서 화요일에 클래스가 있고 수업이 있고 그리고 another one on Thursday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또 다른 수업은 이런 얘기가 부정대명사 또 다른 클래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both classes start at 6 o'clock 하면은 두 클래스, 두 수업 모두 6시에 시작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Great, I'd like to sign up for the Tuesday class. 하면은 화요일 클래스 수업으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일단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화문 형식만 좀 볼게요. 자, 여기서 계획이 뭐 같을 경우 다를 경우 또 대답을 나눠줬는데 물어보기를 Are you planning to go to K-pop concert Saturday afternoon? 하면 토요일 오후에 K-pop 콘서트에 갈 계획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Yes, I am. 그러면 그런 계획이야? 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아닐 때는 No, I'm not. 이게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해 주면 되겠지, 그치? 아닌데, 그런 계획 아닌데 I'm thinking of watching the high K-pop dance competition을 무슨 뜻? K-pop 댄스 경연대회를 볼 예정이야? 계획이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 답안들 역시나 짤막짤막한 거 참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마지막에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 볼게요. 여기 Hey, Anthony 여기 Anthony, can you help me? 여기 something 하면 뭐 좀 도와줄래? 라는 얘기입니다. 뭐 좀 도와줄래? 나 뭐 좀 도와줄래? Sure, 맞아. 무슨 일이야? I'm going to a concert at the Arts Center 이라고 나왔어. Arts Center에서 하는 콘서트에 갈 예정인데 but 그러나 I don't know which seat I should choose 라고 나왔죠. 보시면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간접 의문문에 해당이 돼요. 얘도 보통 Which seat 같은 경우가 의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의주동의 어순을 또 취하고 있다는 거. I don't know, 모르겠어. 어떤 자리를 내가 골라야 할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붙일 수 있을까요? 의문사, 투정사로 바꿔도 상관없어. Which seat to choose? 어떤 자리를 골라야 될지. 자, 그래서 Are you planning to? 라고 나와있죠? 나옵니다. 너 뭐 할 계획이니?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케스트라 콘서트? 자,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갈 계획이니?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Yes, I'm going to watch the orchestra concert.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볼 예정이야. 그 다음에 Then you should. 그렇다면, 오케스트라라면 You should.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되겠고 Get a seat on the second floor.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2층에 있는 자리를 획득해야 돼. 라는 얘기. 2층 자리를 맡아야 돼. 난 얘기가 되겠지, 그치? Then you can hear the beautiful sound of various musical instruments better. 그러면은 2층에 앉게 되면 너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뭘? Beautiful,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죠? 다양한 악기들이, 악기들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2층 자리, 뭐 층층이 있겠죠? 오케스트라 콘서트 큰 홀 같은 데 가면 1층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2층이 있고 뭐 3층도 있고 여기도 사이드가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추천해 주기를 2층에 추천해 줬어요. 일단 이유는 뭐였고 더 사운드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Oh, do you find it better to hear the performance from the second floor? 이라고 되묻는 문장이네요, 그쵸? 나왔습니다. Do you find it?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투정사. 투정사는 게 better 하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2층에서 그 공연을 듣는 것이 연주를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니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yes, good. I find it better than from other seats. 보시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죠. 뭐보다 다른 자리들보다 라는 얘기. 자, 그래서 뭐 추가 대화 같은 거 있고 다 같은 패턴들. 자, 일단 대화문은 왼쪽에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Are you going to랑 Are you trying to? Do we have plans to? Do you intend to? 등등등 나와 있죠. Do you intend to는 intend to가 이제 뭔가 의도다, 작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 대화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숙제를 꺼내볼 수 있도록